오늘의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귀에 있는 백 전체를 잡는 문제인데요. 4급 정도 측정이 됩니다. 보시면 궁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둘수 있는 수는 많지 않은데요. 귀에 있는 흙 4점을 활용해서 백 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4점을 활용해서 백 전체를 잡을 수 있을지, 둘수 있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고 정답을 찾으신 후에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4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일감으로는 이 1에 1을 두실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두 점을 잡게 되고요. 됐다 내더라도 뒤에서 연결을 한다면 지금 장면에서는 흙이 잡혀 있는 형태로 백이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곳으로 꽉 있는 수를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백이 뒤에서 이한 점을 잡기만 하더라도 흙의 활로는 하나밖에 없고 백은 두 수이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잡을 수 없어 이 수도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이곳으로 끊어서 두는 수는 백이 따먹기 때문에 흙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반대로 두 점을 단수 치는 것 또한 백이 두 점을 잡는다면 이곳을 잇더라도 한 집을 만들게 된다면 백이 너무 쉽게 살아있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수가 몇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 해본 수가 딱한수 있죠? 그 수가 오늘의 정답인데 바로 그 수는 이두 점을 꽉 잇는 수입니다. 이때 백이 이흙두 점을 잡는 수는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세 점을 잡더라도 치중을 온다면 백 전체를 잡았고요. 백도 지금 장면에서는 이 1에 1을 두는 것이 최선의 응수입니다. 이때 흙이 다른 곳으로 단수 치는 수는 백이 따먹게 된다면 지금은 이 A, B가 맞보기이겠죠? A로 먹여치는 수는 B로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만들기 때문에 백이 살아 있고요. B로 치중을 온다면 A로 연결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집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로는 가만히 이한 점을 따먹는 것이 오늘의 정답인데요. 이때 백이 따게 됩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흙이 잘 두어야겠죠? 이한 점을 단수 친다면 백이 늘게 되고요. 지금은 이한 점이 잡혀 있습니다. 먹여치더라도 나게 된다면 이미 튼튼한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는 정답이 아니고요. 이곳으로 먼저 먹여친다고 하더라도 백이 따기만 한다면 단수 칠때 집을 만들고요. 따더라도 뒤에서 잇는다면 흙이 연결할 수가 없죠. 자충의 형태로 백이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이쪽 반대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좋은 수인데요. 이 수를 두는 순간 치중의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늘더라도 지금은 먹여치는 수가 준비되어 있어서 옥집의 형태, 지중의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전부 잡혀 성공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활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문제인데요. 중급 문제로 4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귀에 있는 흙두 점이 환격의 형태로 잡혀 있는 모양인데요. 변 쪽에 궁도가 넓어 보이지만 묘수를 발견한다면 백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활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일감으로 이 붙이는 수가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럼 100이 위에서 맞게 되고요. 이곳으로 느는 수는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더라도 이게 됐을 때 단수를 치지 못하죠. 이건 손해고요. 지금도 흙은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100이 단수 친다면 있게 되고요. 이한 집을 튼튼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연결한다면 단수 치더라도 100이 한수 빠르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새 집을 내고 살아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한칸 띄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100이 구부리게 되고요.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한다면 한 집을 만들어서 끊더라도 아까와 같은 형태로 있게 된다면 지금도 방금과 같은 형태로 100이 살아 실패입니다. 바깥쪽에서 가만히 이으면서 들어오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100이 맞게 되고요. 이곳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수는 막아버려서 큰 집을 내고 살았고요. 한칸 띄는 수는 당연히 안 되겠죠?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단수치고 있더라도 이미 큰 집을 내고 살아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바로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라는 격언처럼 100이 계속 구부려서 되지 않았죠. 바로 이 수, 젖히는 수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100이 구부려서 응수를 했을 때세 번째 수가 중요한데요. 흙이 붙여서 응수를 하는 것은 100이 끊어주는 사람은 없겠죠. 바로 자충이기 때문에. 지금 이한 점을 잡는다면 흙이 뒤에서 단수를 치더라도 있기만 한다면 이미 따로 떨어진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정답이 아니고요. 흙이 그렇다고 이한 점을 연결시키는 수는 100이 이곳으로 꽉 이어버려서 들어오더라도 막는다면 따로 떨어진 집이 낫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묘수는 바로 먼저 끼우는 수인데요. 이렇게 끼웠을 때 100이 끊는다면 이한 점을 살리게 되고요. 반대쪽 한 점을 잡는다면 흙이 들어오고요. 지금은 100이 이을 수가 없죠. 자충의 형태로 이두 점을 잡더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붙어있는 두 집이기 때문에 100 전체를 잡아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두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